기도합니다. 이 바이든은 딥스테이트라고 뭐 판명 낳는 사람이고, 트럼프도 뭐 이런저런 얘기도 있지만 그 음모론에 불과하니까, 어쨌든 트럼프가 다음에 대해서 신앙이 대한민국에 이익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.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. 그것이 대한민국에도 복이 되는 것이지. 자, 그래서 트럼프가 꼭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통령이 되고, 또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대통령이, 미국에서도 부정선거 말고 정말로 좀 공명한 선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꼭 되어야 한국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 나라도 이룰 수가 있다. 그래서 미국이 바르게 서서 세계를 향해서 또 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, 또 신앙으로 함께 미국도 기도로 시작했지만 대한민국도 기도로 시작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미국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함께 신앙 동맹이 되어서 세계를 선도하는 우리 미국과 한국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,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걱정됩니다. 그러나 또 도리어 이 전쟁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구나 하는 이런 기대감도 생깁니다.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, 전쟁을 통해서도,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어쨌든 큰 문제가 되니까 전쟁 없이 깨끗하게 잘 감당하고, 일어나고 있는 전쟁도 빨리 해결되고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,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도 그렇고, 중국이 혹시나 대만을 공격하면은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텐데,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,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위해서 전쟁 없이 이게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주여! 아멘.